우리 보험사 대표 기도가 그동안에는 이전에는 뭐였죠? 에? 다란히 기도했죠? 오늘은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독성 기도 대방광불 화엄경을 간략하게 주인 약찬계를 독송하는 겁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화엄의 세계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화엄의 세계다. 이 우주 법계가 모두 다 꽃으로 다 장식된 화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부처님처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제동자를 통해서 52단계의 그 깨달음의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3 선지식을 만나는데 실제는 55분의 선지식을 만나요. 근데 왜53 선지식이냐? 53 선지식은 문수부사에 두 번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같은 말을 해. 그래서 한 분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55분을 만나서 우리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52단계의 깨달음의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십심,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각, 묘각 해가지고 52단계. 52단계로 가는 깨달음의 길을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그 자체가 깨달음의 세계지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입법계품의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 이게 화엄경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부터 보면은 더군 미국부터 하는데 처음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그래서 처음 만. 그래서 문수보살을 해서 십심을 배웁니다. 십심. 처음에 어떻게 신심을 하는 신심을 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문수보살을 통해서 십수를 배워서 그 문수보살이 십주 중에서 처음 발심주 발심 더군 미국을 찾아가 신심이 이제 신심을 부처님의 신심을 냈으면은 그 신심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탁 모아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주에 그 중에서 처음이 바로 발심주 더군 미구를 만나.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쭉 과정을 53선지식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엄경은 그 안에 보면은 신장이 나와요. 여러 분의 신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축원 읽을 때내 이름 축원 읽어주면 좋죠. 신장도 또 마찬가지예요. 신장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신장의 이름을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이번에 대방광불 화엄경 정진 기도는 지금까지 여러 정진 기도를 많이 해왔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1년 중 기도 중에서
정초기도 초하루기도를 가장 중하게 여기고 가장 많은 분들이 동참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화엄 성중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화엄 성중 기도에 그만큼 왜 중요하겠어요? 바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부처님의 이 세계로 바르게 인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부처님을 외워오는 신자님들이 자꾸 이름을 불러주고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신자님부터 보호받고 그러면서 불심으로써 더 열심히 정진하고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분이 바로 신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장의 위신력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매월 초하루 때, 정초기도 때 화엄성중 기도합니다. 그만큼 화엄성중 기도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혹시 내가 이렇게 못하신 분들은 이 이후에도 계속 동참해서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서 내가 화엄성중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간만이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그 공덕으로 큰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화엄성중의 가피력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엄성중 기도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 불교에서 여러 기도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엄경 그 자체도 부처님의 경전이 많이 있지만은 경전 중에 경전이라고 부처님 말씀 중에 말씀 가장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불교의 핵심 경전이 바로 화엄경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화엄경의 경전을 우리가 매일 마치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있지만은 집에서도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화엄경 약차게 한 번씩 읽어보고 우리가 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은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이러한 습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또 집에서 화엄경 약찬들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 매일같이 읽는 습관 그래서 그러한 습관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꺼번에 모든 대중이 함께 함으로써 그동안 내가 신심이 조금 줄어들었던 것을 다시 이렇게 함께 독성함으로써 신심이 일으키고 또 한 달 지나면 우리가 또 신심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럼 또 와서 함께 함으로써 신심을 다시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관음제일날 하죠? 관음제일날 항상 오후 1시에 이렇게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화엄성중 기도 우리가 초하루 기도 화엄성중 기도 이렇게 중요하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화엄성중 화엄경 약찬계 화엄경의 핵심만 골라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화엄경 약찬계를 함께 함으로써 화엄경을 전체 읽는 것 같습니다. 화엄경 정진기도 우리 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지금이라도 아니면 이 이후라도 내가 동참 못하신 분들은 계속 같이 동참해서 해도 됩니다. 함께 보건사의 대표 기도가 화엄성 성중기도가 이 성중 화엄성중기도의 위신력으로서 보건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신중의 마음속의 이 소원을 이 기도를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